이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대표님, 네. 최근에 철강주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앞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어떨까요? 네, 철강주를 바라보면서 이제 가격만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이런 어떤 비철금속부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보다 이제 단순한 가격보다 이제 수요를 좀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전쟁 리스크까지 여러 가지 변화가 왔지만 이제는 뚜렷하게 리오프닝 시대로 이제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내수라든가 내수 같은 경우는 또 전방 산업 대표적인 뭐 조선도 있겠지만 뭐 건설 이런 흐름들로 봤었을 때 글로벌 수요까지 다 생각을 한다라고 되면 오히려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한 종목 한국철강이라고 하는 회사, 특히 대표적으로 철근의 어떤 강자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7개 업체가 철근 쪽에선 과점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이 3위까지 이어지고 있고 한국철강이 4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연간 120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대한제강이 주가가 급등하면서 어떤 재평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유는 자사주 매입도 같이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평가가 이어지는데 한국철강은 오히려 그러면 어느 정도 저평가가 뚜렷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철근 가격도 최근에 상승하고 있고 게다가 대선 이후에 건설 경기까지 기대한다. 좀 더 힘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030억이 나왔는데 시총이 4천억 대입니다. 게다가 PBR 0.6배, 모든 지표가 싸다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서서히 맞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매수가는 8,700원대 이하로 바라보면서요. 목표가는 만원대, 손절가는 7,95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철강 업체들 가운데서 철근 비중이 좀 높은 한국 철강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만원, 손절가는 7,95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이제 대선이 내일인데 대선과 관련해서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결국 이제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각 후보들의 공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당사원 인물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 전략을 짠다면 여야의 공통 공약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디지털 투자 이런 부분들이 공통 공약인데 특히 이제 양 후보 모두 대규모의 주택 공급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311만 호, 윤석열 후보는 250만 호 이상의 공급을 공언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까지 이제 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당선되든 어쨌든 주택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건설주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물 테마주는 지금은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정책 테마주에는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그래서 보통 대선이 끝나면 인물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정책 테마주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테마주의 활발한 수급 유입이 기대되고 그중에 하나가 건설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대형 건설사의 문제였던 해외 부실 잔고는 대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대형 건설사의 주택 사업 비중은 60% 이상입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건설 관련 사업에서 국내 주택 사업 비중이 더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수혜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최근에 시내 주거용 건축물 높이 35층 이하 제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주요 장애물이 제거가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40층이든 50층이든 계속해서 층수를 높이는 건축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건설주의 기회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은 이제 건설주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현대건설인데요. 서울 리모델링 수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서울 이촌 강촌 아파트의 리모델링 주택 사업 시공자로 현대건설이 선정이 됐습니다. 계약 금액은 4,700억 원이었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서울 지역의 재건축 수주 꾸준히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의 고급 주택 브랜드인 DH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아파트 공급이 워낙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은 이제 대형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를 좀 더 공고히 하는데 노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주택별로 가격이 차별화가 됐을
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주택은 이제 대형 건설사의 주택 브랜드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가 확대 중이기 때문에 연속 순매수 유입 시 조금 더 가벼운 수급 유입이 나타날 것으로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니까 기관 투자자의 수급 방향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현재가 4만 5천 원 근처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4만 2천 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가 격호재를 맞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현대건설 분석을 해주셨고 목표가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